5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와 제보를 기다립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진수어머니 나머지 다 여러분의 일상. 올해는 독립운동과 서울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누고픈 현장, 다양한 소리를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세남을 검색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5시엔 대세남, 지금 참여하세요. 5시엔 대세남 수요일 순서 함께하십니다.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아는 것입니다. 팟캐스트 정진호 PD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 PD.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예,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흑기사는 필요 없다로 정해봤습니다. 예, 그만큼 뭐 자신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한테 떠먹기면 안 되겠죠. 자기가 스스로 그렇죠. 해야겠죠. 뭐 그런 예. 얘기입니다. 그 어제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그 대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대전 마케팅공사가 자체적으로 일을 하기보다는 주로 대전시에서 발주받은 일들이 많고 또 그들 그 일들 중 상당수를 다시 민간업체에 재하청 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예. 그 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고 있는 지방공사가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좀 오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이제 공적인 업무를 수행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과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방만한 경영이 정당화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만일 그 공사나 공기업이 막대한 이익을 낸다면은 그거는 공공재를 가지고 시민들을 상대로 남는 장사라는 셈이니까요. 본래 공사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겠죠.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방만 경영도 안 되고요. 예. 그 지방 공기업 통합 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 게시된 바에 따르면은 현재 대전 마케팅 공사에서는 217명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케팅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 수치는 청소 노동자들 등 과거에 이제 용역업체에서 파견해서 일했던 노동자 122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17명이면은 상당히 뭐 큰 조직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조직의 규모에 맞게 일을 해야 할 텐데 그렇게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잖아요. 네, 그래 보이긴 하죠. 그리고 네. 또 마케팅공사 직원의 평균 임금이 6,133만 4천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직급에 따라서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그 일의 중요도와 업무 강도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 서민들이 보기에는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임원 연봉도 좀 살펴봤는데요. 기관장인 최철규 사장은 연봉으로 1억 92만 2천 원을 그리고 안용주 상임이사는 9,186만 원을 연봉으로 받고 있습니다. 네. 그 최철규 사장의 경우는 그 외교부 출신 국제통상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권선택 전 시장 재임 시절에 대전시 국제관계대사로 임명되었다가 작년부터 마케팅공사 사장으로 재임 중이고 안용주 상임이사는 선문대학교 국제레저관광학과 교수 출신이라고 합니다. 예. 네. 어제도 지적이 됐지만 이 마케팅공사에서 여러 가지 그 대전시로부터 따낸 일들을 상당수 민간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네.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대전 마케팅공사는 대전시가 100% 출자한 공사로 2017년 기준 납입 자본금이 3,027억 8,300만 원 정도나 됩니다. 하지만 경영 성과를 보면요. 2014년도에는 마이너스 539억 7,700만 원 정도였고요. 작년에도 역시 마이너스 36억 5,50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 어제 허태정 시장도 확대 간부에 의해서 대전시 본청과 산하기관에 강도 높은 조직 혁신을 주문했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예. 들어가는 혈세가 아깝지 않도록 편하게 말고 좀 제대로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공사가 알선 기관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대전의 예. 마케팅 도시 브랜드 관련된 일들을 좀 해야 될 텐데 뭐 스케이트장 관리 이런 것들은 좀 성격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허니문과 비터문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어떤 얘기입니까? 그 허니문은 다들 아시겠지만 뭐 달콤한 그런 거잖아요. 반대로 비터문 좀 씁쓸한 거를 뜻하는데요. 네. 대전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 신혼희망타운이 공급 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토지 확보 등의 난항을 겪으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을 비롯해서 호남과 영남에 비해 대전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합니다. 예, 월급 모아서 집 사는 얘기는 뭐 공상과학 소설이나 있을 법한 얘기가 돼버려서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이제 정부 차원의 여러 대책이 예,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은 이런 대책에서도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 충남 지역본부 등에 따르면은 올 한 해 전국 49곳에서 총 1만 9,534가구의 행복주택이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이 중 대전 공급 물량은 봉산지구 578가구와 도안2지구 238가구로 총 816가구라고 합니다. 예. 이는 수도권 1만 1,743가구, 광주 1,319가구, 그리고 대전 인구의 그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김해시의 1,20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대전만 이렇게 적은지 좀 이해가 되지는 않고요. 네네. 뭐 말로는 살기 좋은 대전 만들겠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제 저마다 외치고는 있습니다만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것이 이런 부분에서도 드러나는군요. 네, 뭐 구원은 항상 좋은데 현실에서는 좀 말잔치에 그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비단 올해뿐만이 아닌데요. 행복주택 제도가 도입된 2016년부터 이달까지 3년간 대전에 공급된 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은요. 2016년 죄송합니다. 도안 20블럭 56가구, 2017년 대전 목동 2블럭 40가구, 그리고 지난 6월 봉산 A3블럭에서 195가구로 총 291가구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충남 아산 배방과 탕정지구에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된 행복주택이 566가구였다고 하니까 대전은 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셈인 거죠. 대전에는 신혼부부가 없었나요? 그동안? 네. 왜 그런 건가요? 이건? 정말 적죠. 뭐 예. 이에 대해서 그 LH 대전 충남 지역본부 관계자는 대전 지역 무주택 신혼부부들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복주택 등 그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하려면은 토지 확보가 필요한데 남아있는 토지 중 상당수가 학교나 경찰 등을 위한 공공부지로 관련 기관들하고 좀 협의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또 대전시의 용도 변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공급 물량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은 아니면 좀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비터문이 아닌 그 허니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전시의 철학과 의지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